안녕하세요. 사실 이 자리는 며칠 전에 존경하는 정관 목사님께서 한 번쯤 나와서 연설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있어서 오늘 모처럼 주신 그 고마움에 제가 오늘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아라 TV를 바깥에 볼 때는 어디 과음은 어디 장소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화면을 보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무대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신대학교의 정치철학 교수 임평준 교수가 어느 칼럼을 쓴 것을 봤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이 백신 전쟁에 참패하면은 디스토피아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스토피아는 뭐냐면 유토피아의 반대말입니다. 즉 전체주의 국가의 어떤 통제와 억압에 의해서 독재에 의해서 미래가 암울한 지옥과 같은 미래 가상세계를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병준 교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바로 유토피아가 아니고 지옥의 자화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스토피아라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빅브러더의 절대 신에 따라서 완전히 독재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어느 책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황당진 교수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K-방역이 그동안에 잘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간상으로 보이지만 내막적으로는 엄청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독재를 통해서 코로나 파시즘을 통해서 국가주의를 훌륭하고 있고 국가주의의 모토 속에서 긴급명령체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순찰시키고 또 길들여지고 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작년인가 문재인이가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행정명령이고 긴급명령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경찰청이고 서울시청 많은 사람들이 길들여지고 쫓아가고 당시에 사랑의 교회가 엄청난 탄압을 받고 당시에 우리 애국 목사이신 정강원 목사님이 구속되고 체포되더라도 국민들이 저항이 별로 없었다는 이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의 국가주의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명령에 순치되고 명령에 따르는 그러한 흐름이 있다. 이게 문제랍니다. 만일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주의의 코로나 독재에 의해서 그냥 명령만 내면 척척하고 마스크 쓰려면 쓰고 벗으려면 벗고 주사 맞으면 주사 맞고 이렇게 순치가 된다. 속된 말로 개돼지와 같은 그런 앞날이 다가온다. 이렇게 한당진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지난 4월 15일 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인호 교수 전 러시아 대사를 하셨고 KBS 이사장 하신
그 이인옥 교수가 4월 15일 날 미국의 하원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가서 한국 대표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정말 연설 아닌 절규를 얘기했던 것이 전 세계 생방송으로 방송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다. 그 중에 그분이 절규한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아닌 혁명적인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이양됐다. 혁명적인 쿠데타. 정상적이 아니고 됐다. 그러면서 촛불식 결과 어떻게 되냐? 어떤 남자에게 보낸, 남자가 문재인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1948년 탄생된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한 대한민국을 70년간 내려온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넘어갔다. 그게 바로 문재인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권을 잡자마자 연설 내용 제가 줄인 겁니다. 잡자마자 어떻게 됐냐? 바로 적백청사의 관계에 칼춤을 추어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세 명의 국정원장을 구속시키고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그리고 전 정권에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를 신봉했던 고위관리들 100여 명을 구속이나 사법처리됐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냐 하는 그런 내용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재인이 정권 잡자마자 임종석 같은 주사파, NL, 민족해방 그런 세력들이 정권의 중심부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좌파를 만들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를 장악하고 대기업을 억압하고 야당을 깔아뭉키고 엄청난 자기 멋대로 하는 독재 폭정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전 세계가 보는 그 청문회에서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4.15 총선 때 물론 부정선거였습니다만 정권 이 국회에 탈당이 된 압승하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의 악법을 무대기로 졸지를 통과시켰다. 그 대표적인 것이 5.18법, 그 다음에 공수처법, 그 다음에 국정원법,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다 가장 중요한 대북전단금지법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낱낱이 절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즘에 핫 이슈가 되어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날 홍준표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에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사면하라. 이제 당신이 업보인 이 두삼 구속시킨 것을 이제 사면해서 정말 화합하고 화해하는 그런 국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아주 뼈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수사의 대상이 되고 사법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대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네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수사의 대상이 되고 사법부 심사의 대상이 되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원장관은 그 관례를 깬 그것이 당신에게 부메랑이 돼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신도 이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대북송금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송금 얘기. 그 당시에 제가 한나라당 원내 총무, 요즘 말로 원내 대표입니다. 그때 민주당이 반대한 속에서 자민연과 손잡아가지고 대북송금을 특검을 도입을 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특검 결과 박지원이 구속되고 당시에 국정원장, 금융감독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심지어는 현대그룹의 정회장께서 자살까지 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때 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이건 사법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김대중 씨를 조사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았어요. 그렇던 그 관례가 아 이게 문재인이가 내려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 또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전부 이걸 수사하고 하는 이런 관례를 맺는 이제 앞으로 문재인을 비롯한 많은 후대 대통령 이제 수사받고 감옥에 안 갈래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문재인 너도 이제는 홍준표 말대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4월 21일 날 오세훈 씨와 오세훈 시장과 박형주 시장이 문재인 초대로 청와대 가서 오찬을 할 때 그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그때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어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무슨 국민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는 뭐예요? 대가문입니까? 촛불시의 홍위병들입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에 전두환 정권 때 내란 음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년 살고서 전두환 대통령이 풀어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때 전두환 씨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풀었습니까? 또 김영삼 대통령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반란 사건과 비자금 몇천억의 비자금 사건으로 감옥에서 20년 17년 받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또 사면해서 2년도 안 돼서 그럼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국민 통합을 해서 풀어줬습니까? 사면시켰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인지 사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문재인이가 그동안에 저질러 왔던 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뭐 재판받는 그런 잣대로 하면은 아마 이 문재인은 어떤 분은 무기징역이든 무기징역이든 저는 총살감이라고 봐요. 저는 사회라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가장 뭐 원전이고 뭐고 여러 가지 뭐 부정선거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코로나 전쟁에서 참패했기 때문이에요. 디스토피아를 가져왔어요. 전쟁에서 참패할 때 장수는 어떻게 돼요? 총살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쟁에서 참패한 문재인은 당연히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윤병중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 좀 전에 우리 정관 목사님께서 8월 15일 날은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동감을 한다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8월 15일 날 다 함께 광화문으로 시청에 모여서 문재인을 끌어내는
그러한 집회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